어? 아니야, 이걸 소외과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 섞어서 하려고. 아, 거기 중개하러 가는구나, 이제. 중개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나눠서 소개하는 걸로. 잼도 중개하세요? 아니, 소외, 소외, 소외 선생님. 근데 하나님 또 못 웃겨. 아, 어, 하지 마요. 이거 녹음 언제 할까요, 이거는? 일단 이거 해보자, 그럼. 일단 이걸 합시다. 근데 힘들까, 이거 노랑색깔 부분 읽으시면 되는데.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특허받은 기술 레이나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 그 사이사이에 소혜가 할 거예요. 소혜의 거 살려서? 어. 네. 어떻게든 소혜를. 이 컬투쇼에서 정찬호, 김태균 씨가 나눠서 읽는 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저 뭐 아무것도 안 줘요? 아,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네. 여러분, 소혜의 걸 끝까지 쥐어짜서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절반을 네.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헬스. 이 템포. 뷰티에서 닭가슴살 패키지, 엔진 코팅 전문 기업 벨 퍼포먼스에서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코팅제. 자, 유호.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자, 가볼게요.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서야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아, 드리고 있어요. 노란색이 나름해. 예. 네. 응?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내 이거 아닌데. 어차피 더벤티 커피관을 드리고 있었다는 이유는 이제 소희가 이미 붙어 있잖아. 아, 그러면은, 어, 오빠가. 왜 이렇게 됐지? 그때 아까도 맞았는데. 이게 다 확실히 맞아? 아임닭 빼야 돼. 아, 아임닭 두 번 들어갔어. 그치? 네. 그니까 이게 안 맞지. 아, 죄송해요, 선수님. 아임닭 두 그럼 내가 뷰티 종합물을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지? 예스, 예스, 예스. 곧 요약 젤리 끊어줘야죠. 네. 자, 어차피 상관없이 쭉 갈게요, 일단.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어, 하고 있었어? 자.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특허받은 기술 레이나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 남자의 로망 포튼 가먼트에서 명품 맞춤 수트 상품권.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엔진 코팅 전문 기업 벨 퍼포먼스에서 엔진 코팅제. 뷰티 종합물 에버 비키니에서 마마무 곤약 젤리. 문성형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문성형. 에서 닭가슴살. 돈 더 주면 내가 할게. 기술 레이나 커피에서 커피 상품. 남자의 로망 꽃. 저 해보라고요? 문성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아니. 다시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뭘? 실력이 안 됩니다. 팽디와 필디. 아, 오랜만에. 이것은 그 커피하고 오빠 카드만 가져갔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승현님. 일본에서 사 오신 것 같은데? 왠지 일본에 많은데. 어? 끊어졌어. 응? 어? 말도 안 돼. 나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안 건드는데? 이거 뭐 잠시만. 왜? 채팅은 돼요? 채팅은 나는 화면이 멈췄어. 잠깐만. 어, 소리는? 소리 나나요?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거 잠깐만. 어떠세요? 지금 다시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됐다. 아, 왜 오케이. 원인을 모르겠네. 요게 바로. 왜 그런 거지? 원인을 알아요. 그니까. 안다고?
아니 원인은 알아요. 발 어디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건드려. 닭다리 다 먹었다. 맛있죠? 네, 엄청 맛있다 이거. 이걸 포함해서 승현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케이스는 처음 들어오는데 옛날 거에서 바뀐 것 같은데요? 어...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가루 원 숙보. 10월 마지막 날 생각나는 것은 할로윈 데이가 생각나면 인싸. 이 젖은 계절이 떠오르면 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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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0월 31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로듀스 48 국프의 핫이슈 루머였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헬로윈 데이가 생각나면 인싸, 이용 씨의 노래 잊혀진 계절이 떠오르면 아재라는 헤드라인을 드렸는데요. 인싸들은 헬로윈 데이에 어떤 분장을 하고 놀러 갈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니겠죠? 네, 10월 말에 라디오 돌림 노래처럼 나오는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예.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진짜 헬로윈 데이는 이 31일에 딱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태원이나 여기 좀 핫하고 힙하고 좀 칠한 데서 그 주말에 하죠. 예. 금토일 이렇게. 예. 그건 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지난 주말에 아마 즐기셨을 거예요. 자, 채팅창에 왜 헬로윈이라고 하냐고. 표준어가, 아, 표준 외래어 표기법이 헬로윈입니다. 발음은 그냥 할로윈으로 할게요. 예, 죄송하고요. 채팅창에 단어부터 챙겨라 이놈들아라고 하신 분 있고, 방금 인사한 줄 알았다고. 헬로윈. 예, 할로윈. 예. 자, 아무튼 둘 다 그냥 생각 전혀 없었고, 그냥 벌써 10월 말인가? 11월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날짜 관념 없는 베텐너 든 아닐까요? 저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극혐, 발음 대법관이 또,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국립국어원의 그 권고사학을 지키는 언어 지킴이일 뿐인데,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지. 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외롭고 슬프고 찌질하고 안쓰러운 솔로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솔로들의 친구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그전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시고 상품 소개해드리죠.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쌍용 자동차, 셀로닉스, 피자 알볼로, ABL 생명보험, 스마트 스퀘어 1400, 마세라티, 알바천국, 588 대리운전, 성원 에드피아, 코베 베이비페어, 뚜레쥬르,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목폴라를 입어서 그런가? 더 김병욱 씨 같은데 오늘. 진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5824님, 배영 2박 3일 정도 서울 여행 가려는데 꼭 가봐야 될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보셨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그 궁궐 쪽을 잘 안 가보셨다 싶으면 그 덕수궁 쪽, 그쪽이 좀 호젓하고 걷기 좋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창덕궁 쪽, 창덕궁 후원은 아마 그게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예약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거 말고도 뭐 목동에 SBS가 있고 상암동에도 SBS 프리즘 타워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를 만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1121님. 베라버니 매일 배텐 듣다 보니 축구 전문가가 돼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예쁨 받았어요. 다 베라버니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성분들이 축구 좋아하는 티 내면은 축구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또 반하죠. 예.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예. 스포츠. 그 중에서 특히 축구. 예. 축구 팬들이 가장, 어? 축구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격하게 반응해줍니다. 아, 배텐도 그 비슷한 종류가 되지 않을까. 어? 배텐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의 꿀팁이죠. 예. 남자들과 얘기 트기 이야기 트기 좋은 거. 자, 난 남잔데 끔찍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3080님, 여친과 200일이라 자랑하던 친구가, 아, 여친과 200일이라고 자랑하던 친구가 깨졌다고 술 마시잖아요. 미안하지만 왠지 통쾌한 게 참 못된 친구 같죠?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거의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예, 너무 이렇게 아, 못된 친구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예선님, 다음 주에 이사라서 짐 싸며 듣고 있어요. 짐을 3분의 1로 줄여야 해서 다 버리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예. 좋은 거죠? 축하드립니다. 새 집으로 가셔서.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유현진 선수 경기 볼 때마다 나 너무 화가 나. 쓰고 있는 모자에 L이랑 A가 찰싹 붙어있잖아. 둘이 사겨? 왜 붙어있는 거야? 어우 짜증나 진짜. 이 소리는 솔로가 혼코너에서 혼자 당당하게 중얼거리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혼코너를 찾거나 배텐을 찾아주세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이야기 다 들어드립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기적의 수학자에서 기적의 연기자로 기적의 구단주로 활약 중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적이 세 번이나 나와. 네. 기적적이게. 그렇습니다. 요즘 뭐 구단주로 대활약을 하고 계신데 채팅창에 아, 겨울이 와서 박펠레 위원이 옷을 새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의상 신마적 같다고. 해바라기 대사 좀 해달라고. 오태식이. 오태식이. 자, 너무 똑같은데? 네. 오늘따라 더 김병욱 씨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펠스루 갔다고 하신 분도, 오늘 사장님 만나고 왔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모 부장님을 만나고 오긴 했어요, 잠깐. 모 부장님이요? 네. 어느 부장님이요? 여기. 여기 부장님? 네, 갑자기 모 부장님 잠깐 보자고 그래가지고. 아, 무슨 얘기 했습니까? 뭐 하나, 뭐 하자고. 아, 그래요? 예능 쪽입니까? 아, 아주 뭐, 아주 고민 중이에요. 도깨비 공유 갔다고 하신 분 있고요. 이상한 분 하나 들어오셨나 보네요. 네. 음반 내자고 한 거 아니냐? 혹시 드라마 쪽 부장님입니까? 예. 아, 목폴라야 무조건 도깨비냐고. 그렇군요. 자, 아이고. SBS의 그 유니버스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래도 여기 제가 십몇 년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느 부서, 어느 장르에서 보게 될지. 드라마냐, 예능이냐, 세팅창의 캐롤의 봄이냐고. 달릴까? 예. 뭐 할까? 이거 해야 돼요? 돈 되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 연말인데, 지금. 죽어도 못 보내, 캐롤화 하면 부를 거예요? 뭐든지 하죠. 인기가요에서 부른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술 취한 캐롤, 술 취한 산타의 노래. 죽어도 못 보내! 아니요, 제가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본주의 캐롤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사랑한다, 아, 루돌프야. 아, 네. 왜 그러지? 그만 사랑합시다, 진짜. 네, 산타코비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K리그의 그 33라운드죠? 스플릿 라운드라고 이제 K리그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뭔 소리라고, 뭔 소리냐고 하실 분인데 이제 34라운드부터 완전 끝까지는 나눠져서 상하위로 6개 팀씩 나눠서 하고 맞아요. 그 전에 이제 그냥 정규 시즌을 하는 단일 리그 예, 그 마지막 라운드가 33라운드인데 그거를 신개념 중계를 하더라고요. 전 경기 중계. 네, 왜냐면 동시간에 열리니까 네. 또 이제 네이땡 같은 경우는 창을 여러 개 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개 창을 다 띄워놓고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3시간 30분을
저 라이브를 했는데 정말. 근데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 아 그러면 여섯 경기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뭐 그럼 여섯 경기를 한 번에 해서 여섯 경기만큼 돈을 받나요? 네, 그거 협상을 했거든. 네. 그래 되지 않겠냐? 최소한 그러니까. 세 경기 정도로는 쳐줘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냥 아. 한 경기를 하죠. 그러더라고. 지휘 통제 실증계. CCTV 병이냐고 그런 질문 있고요. 아, 근데 신기하기도 하지만 네. 앞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진짜. 아, 동시간 대표 쳐지면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다른 해설자를 비켜! 기적의 해설자. 낮에는, 바로. 낮에는 K리그 하고 저녁엔 유럽 리그. 아, 이것이 아. 바로 기적의. 야, 한 사람에서. 할 거야, 내가. 동시간 대 전경기 중계. 아. 뭐, 프리미어 리그, 세리에아, 뭐, 라리가, 분데스가 내가 다 할 거야, K리그랑 해서. 이것이 바로 당직 중계냐고. 당직 사례 중계. 자, 그리고 이게, 뭐, 모든 그 페이를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헥사캐스터라고 하시면. 겹칩니다. 다 겹쳐요. 아유, 아, 이 방송을 스포티비가 싫어합니다라고 하시면 있고요. 홍보 문구,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사랑한다, 내 초록창아. 어, 이거, 정말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는 박문성이원 응원하고. 뭐, 뭐든지 그냥 예. 뭐, 예. 자, 아, 박종법 님이, 아, 펠레님 SNS 봤는데 멋있는 척 한껏 하고 있는 사진 뭐예요? 우엑. 뒤에 우엑. 뭐예요? 아, 우엑 잘 보내셨어요. 잘 붙였어요. 아이, 정말. 요즘, 이거요? 예, 이분이 광고를 많이 찍고 있어서. 아, 예, 요거 예. 뭐 하나 찍은 거, CF로 하나 찍어서요? 예. 그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우엑. 그거 잘 나왔어요, 진짜. 원래 제가 그때 8kg 뺐을 때예요, 진짜. 입금 딱 되는 순간부터 8kg 뺐어요. 그러니까요. 아, 우엑, 스웩 하시는 분이 있고요. 자, 9481님. 구단주님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중3 학생입니다. 왜 행보를 지켜봐요? 중3 학생. 지켜볼 게 뭐 있지?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저 사람 대체 어떤 길을 걷나 지켜보는 분들이 많죠. 사실, 방송위원회 어떤 그, 일개 중계나 어떤 프로젝트보다 흐름이 재밌어요. 인생 역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뭐야?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중3입니다. 횡보라고, 횡보. 횡보. 발짓자고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아, 축자라를 드리면 제 나이에 뭐부터 하면 될까요?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예. 뭐,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중3이면. 그러면 되지, 뭐. 예. 너도 그 길을 가려고? 라고 하시면 돼. 이 길 걷기 쉽지 않아요. 예. 나중에 그냥 박물관 하나 만드신 다음에, 박문성 박물관. 예. 그 순례를 그냥 따라가면. 저는 이런 행보도, 예. 자본화 시키죠. 학교 그렇죠. 이제, 내일도 어디 이제 가서, 학교 여러분, 가서 이제 특강도 예. 하나 해야 되고. 여러분, 이 횡보관인데요, 횡보관. 횡보관은 돈 냄새를 따라 걸어다닙니다. 자.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 연락 주십시오, 선생님들. 아, 서동우 님이 박문성 형님과 배장법사 형님의 인생 중계는 뭐였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인생 중계 뭡니까? 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2005년에 있었던 박지성 선수의 에인토번과 네. AC 밀란 챔피언스를 4강 경기예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그거는 너무 소름 끼쳤어, 하면서도. 현장 중계였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했는데. 아, 현장 중계 고릅시다. 현장? 현장은 뭐 있을까? 뭐, 손흥민 선수 그 데뷔전에서 골랐던 거. 아. 그 화이트 하트 레인. 리버풀이었나요? 아니요. 크리스탈 팰리스. 프리미어리그 아~ 홈 데뷔전. 프리미어리그 홈 데뷔전에서 첫 경기였는데. 그렇죠. 네. 그거 딱 패스 받아 에릭센 패스 받아서 골랐을 때. 그렇죠. 어우, 그거 소름 끼쳤죠, 그죠? 네. MBC ESPN 시절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좀 아까, 전에. 아, 예. 어? 정신 못 차리시네, 아직도. 어디서 에인토벤이 나와요? 박지성 조기 축구 아니냐고 물어보시면 있고요. 그건 최근의 중계고. 아, 저는 가장 이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2016년. 그. 16년? 네. 밀라노에서 했던 챔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마드리드 더비. 그렇죠. 네. 뭐 경기 내용과 관련 없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현장 중계하는 것은 정말 인생에. 아, 월드컵 뿐만 아니라. 아, 그리고 또 이제 박지성 선수를 가운데 앉혀놓고. 맞아. 너무 좋았어요. 양쪽에서 괴롭혔죠. 드립 던지고. 요 어떻게 봤나 양쪽에서 박펠레 의원이랑 저랑 하여튼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번에 독일 경기 같은 것도 기억이 남지 않아요? 독일 기억이 남죠. 근데 월드컵은 또 너무 좀 인생 경기라고 하기에는 채팅창에 휴 남아공 60% 얘기 안 하나 했다. 아 그렇죠. 남아공 월드컵의 그 한국 경기는 저희가 독점이었기 때문에 아 60% 시청률이었고 자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1패를 기록 중이고요.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10월 31일 월드시리즈 6차전 경기에 선발 등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구요? 아, 예. 요즘 야구 안 봅니까? 옛날도 잘 안 봤어요. 자, 현재 6차전 선발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6차전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다저스가 4연패를 하거나 1승 4패 해버리면 6차전이 없어지는 거고요. 못 갈 수도 있고. 현재 저희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다저스가 2연패를 했습니다. 보스턴에게. 네. LA 겹쳐있어서 그래요. 보스턴 B만 있잖아. 보스턴 B만 있잖아. 자, 6차전을 했을 때 물론 감독이 바꿀 수도 있죠. 다른 컨디션을 봐서 절체절명이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6차전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류현진이 선발 등판할지 안 할지. 네. 와이프 누군지 아시죠? 예. 아! 예. 우리 SBS 또 가족이었던.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자, 바펠레 선택은? 소리 났나요? 네. 못 뜁니다. 싸해지는데. 아, 이걸 누가 혹시 잘라다가 우리 배지현 씨나 류현진 선수에게 보내줄 거를 고려해서 제가 뒤에 약간 인터벌을 줬습니다. 나만 네. 죽으라는 거죠? 네, 그렇죠. 혼자 죽으라고. 여러분, 베텔의 공식 입장 절대 아니죠. 아니, 근데 못 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저스가 6차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류현진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둘 중에 뭡니까? 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맞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이 형 야구는 잘 맞추던데. 염소의 저주를 잇는 펠레의 저주. 자, 그렇습니다. 뛰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속보 허구연 목동으로 출발. 자, 비언의 챔피언스, 아, 결과를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나가는 날이 31일이었다. 그날 같이 9시 아. 6차전. 물론 6차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류현진 선수. 아, 수원 진짜. 수원에 그 왔던 그 경기 진행했던 주심이 독일전 2대0 주심이요. 근데 그렇게 됐대. 아, 근데 진짜 이겼어야 되는데. 3대1에서 이게 뭐야 이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현진 파이팅, 배지현 파이팅. 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의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투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헤드폰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안 들려요. 근데 왜 듣고 있는 척 하고 있어요? 무슨 대고 어떻게 뮤지션처럼 딱 이렇게 대고 있어. 아, 이제 들린다. 네, 프로죠 이게. 네. 비주얼이라도 계속 듣고 있는 척. 자, 캐롤 앨범 부를 때 딱 저 각도겠죠? 딱 하면서. 자, 이태현님,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뭐야, 그냥 믿을 것도 없이? 세게 시작하는데.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요. 점점점. 그리고, 아, 별표도 하나 있는데. 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아, 이건 뭐 처음부터.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네. 하세요. 연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러분 해결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웃어드리는 방송이고요.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채팅창에 니 맘 내 맘이라고. 이심전심이에요. 아, 진짜 요 음절로 이렇게. 1650님. 헤어지고 술 먹고 전화하고 찾아갔다가 뺨 맞고 널브러져. 그래도 길에 버리고 갈 수는 없었는지 문 앞에다 잘 재워줬어요. 다음날 버스비 1350원까지. 이게 뭐예요? 전여친이 있었다는 얘기고 일단. 일단 저희는 전여친 있으면은 저희 비참 그레이드 C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예. 저희 모쏠들이 A등급이고. 근데 어떻게 운율이 네. 이렇게 있지? 내가 읽다 보니까. 아니, 여기서 가사를 저희한테. 랩 아니야, 랩? 버스비 1350원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옆에 이렇게 놔뒀다는 거지. 아, 저게 1400원도 아니고. 되게 잘 가. 1350원. 아까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솔로계 정대만.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저희를 그러니까. 울면서. 배 선생님,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요. 하여튼.
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꽤 치열한 사랑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뭘 치열했죠? 이게 이렇게 해석해 그거를. 아, 뺨 맞았다. 헤어져서 술 먹고 전화하고 찾아갔는데 뺨을 때렸다는 거 아니야? 오지 마! 네. 뭔가 드라마 아닙니까, 이 정도는? 뮤비에 나오는 느낌. 맞을 여자 있어서 부럽다고 하신 분 있고, 치열한 사랑 부럽다고 하신 분 있고, 아, 포기하면 편해라고 이태현 님에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꽐라 엔딩. 다음은요? 3253님. 10년 전 일입니다. 친한 이성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제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이거 글린라이트인가? 했는데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넌 어깨가 좁은 거야, 아니면 얼굴이 큰 거야? 였어요. 저는 어깨도 좁고 얼굴도 큽니다. 비참하네요. 이런 걸 바로 그 완결된 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다 알고 계시네. 예. 세 줄로 이렇게 쌓였네요. 편안하다고. 이렇게 편안한 글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첨언할 게 없어요. 채팅창 뒤늦게 둘 다 맞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결혼 계획까지 짰던 분일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분이면 이렇게 완결 빨리 짓는 분이면 중간에 네 아침마당처럼 편안한 글이라고 하신 분이 네, 넌 어깨가 좁은 거야, 얼굴이 큰 거야? 저는 어깨도 좁고 얼굴도 큽니다. 까르까르까르까르 그렇죠. 네, 자 편안한 글이고요. 7721님, 사주를 봤어요. 열렬한 사랑을 2년마다 하지 않았냐고 묻네요. 저 모쏠인데 설마 푸듀1의 청하와 푸듀48 안유진을 말하는 걸까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아티팅창의 A등급이라고 왔고요. 자, 팬심의 사랑을 2년마다 하지 않았느냐. 그 사주 보신 분이 아주 용하시네요. 채팅창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특 A 주고 빠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9153님. 회식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는데 사람들이 저만 두고 2차 갔어요. 그냥 저도 조용히 집에 갔습니다. 이런 많죠?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화장실에 뭐 얼마나 오래 계셨던 거예요? 이 정도면 또 완성된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마당급 완성된 사연. 꺽! 하신 분이 있고. 아, 이거 너무 꿀이라고. 계산까지 해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 예. 아무튼 오늘 편안한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배고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꺽꺽 회식이니까 뭐 사실 돈 낼 일은 없네. 2차까지도 뭐 다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 완전 이득은 아니네요. 이제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탱 다시 할게요. 그 탱이 나왔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임재현님이 보내셨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구지? 설레며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아름다운 여성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지? 네, 누구세요? 우리야. 핫수들 생각해주는 마음은 알겠으나. 뭐 하시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앞에서? 무지 잘 살았어. 무지 잘 했어. 됐어. 임재현님이 보내셨습니다. 아, 흔들렸어. 아, 흔들렸나? 여기 중간에 전화벨 소리는, 다시 왔다 할 때 전화벨 소리는 두 번 울리는 걸로 할게요. 뚜루루룽, 뚜루루룽, 이렇게. 아, 네. 네. 며칠 전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구지?
설레며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아름다운 여성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 이거 누구지? 아 누구지? 어떡하지? 아, 아, 네, 아,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들어와서 다시 걸겠습니다. 어? 뭐야? 끊어졌어? 목소리 누구지 아까? 아, 작년에 그 소개팅 했던 분인가? 아, 대학후배? 아, 누구지 진짜? 아, 진짜 되게 궁금한데? 야, 다시 왔다! 여보세요?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아, 잠깐만요. 다시 걸게요. 또 끊어졌네, 이거? 아, 이거 바쁘신 분인가? 아, 근데 이거 진짜 누구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더 궁금한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궁금해. 목소리 되게 예쁘시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다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다 못해 아까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죠. 아, 저기 여보세요. 아까 그 저한테 그 전화하셨잖아요. 아, 제가 전화를 엄청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전화를 했다고요? 전화 한 적 없는데. 아, 아니요. 아까 그 오후 4시 10분쯤에 두 번이나 하셨는데, 두 번, 한 번도 아니고.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아, 아까 잡혀달라고 전화했었는데, 알아서 잘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역시네요. 저한테 전화할 여자가 있을 리 없죠. 그래도 그분 때문에 반나절 동안 설레고 좋았습니다. 아, 채팅창에 좀 더 어렵게 되지 그랬냐고 하시면 있습니다. 아, 차로 막아놓고 전화 오게 기다리는 그런 방법. 여러분, 절대 안 되죠? 납수 못 가! 최악입니다, 저. 예. 세 번이나 통화했으니 이쯤이면 이득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얼마나 그 전화가 소중했으면 4시도 아니고 4시 10분쯤이라고 했는데요. 자. 근데 이러면 되게 궁금하긴 하잖아요, 진짜. 그렇죠. 아, 블랙박스로 보자고, 누군지. 잡혀갈 분들 좀 계시네요. 서해서 뵙겠고요. 아, 차 두 대만 더 사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디테일 인정. 오늘 우리 또 저기 베트남 분들 주차장에 전부 다 또 채팅창에 덤프트럭 어디서 파나요? 하신 분 있고 저 차 사러 갑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집 팔아서 차 사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꿀팁이 아, 세 통하면 한 달치 적립하는 거 아니냐고. 아, 다음에 사이드 걸어놓겠다고. 자, 전화 받기 위해서 카푸어 되겠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렇군요. 자, 아유, 이분의 상황은 축구에 비유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뭐였죠, 사연이? 잠깐만요. 차로 막아놨어요. 차로 막아놨다? 뭐 요즘 하는 수비할 때 버스 두 대 세우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버스 두 대? 버스 두 대 세워가지고. 아, 안티풋볼. 아, 극단적인 수비 전술, 버스 두 대 세우는 그 전술로 여성의 전화를 받으셨다. 뭐가! 날 밟고 가라! 네. 아, 전화를 오해한 게 포인트 아닙니까? 역시 그 인싸와 싸든 시각이 다르다. 네. 개겐프레싱 하는 방법은 없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됐고요. 자, 아무튼 차가 있는 분이네요, 그래도. 반나절 설렜으면 그래도 괜찮죠.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모르는 번호가 오면은 받는 편인가요? 저는 봤죠. 그 돈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게 어디 비즈니스지 보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모르는 번호는 거의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안 봤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막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그 번호가 오면 뭔가 급한 건가 있나?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안 받고 이제 문자가 오면 확인을 하죠. 저는 하여튼 모든 걸 다 다시 이렇게 리턴해요. 네. 그렇군요. 프리랜서와 정규직의 차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문성형 BJ 할 생각이죠. 그럼요. 풍 쏴주세요. 네. 스포티비 국장님 전화 기다리냐고 하신 분 있고. 막 쏴주세요, 네. 막.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327님, 패딩 꺼냈습니다. 섬유탈취제 뿌리고 패딩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니 향기가 솔솔 나네요. 기분 좋아서 내일도 뿌리자고요. 고맙습니다.
아, 보통 목도리 같은데 얼굴을 이렇게 파묻는 분이 있어. 패딩에다가 얼굴을 파묻는 건 뭘까요? 침낭 들어간 뭘 느낌? 뭘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네. 아, 채팅창에 코에다 뿌리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최고의 향기라고 하신 분. 인중에 뿌리라고, 인중에. 이거 섬유탈취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다음은요? 2936님. 간만에 인생샷 두 개를 건졌는데 어떤 걸 푸샷으로 할지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아, 어차피 아무거나 해도 아무도 안 보겠구나. 뭐 이렇게 완결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답을 해주세요. 오늘 굉장히 이걸 뭐라고? 아침마당 문자가 많이 오네요. 완결돼 있고 잔잔하고. 이 뒷이야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편한.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덧붙일 게 없습니다. 저희가 아예 어차피 아무것도 안 봐요. 네. 아무도 안 봐요 이래야 되는데. 뭐 저희한테 보내지도 않았어요. 보내셨으면 굉장히 놀렸을 텐데. 야, 똑같다. 3254님하고, 그죠? 네. 어차피 전 어깨도 좁고 얼굴도 큰 거예요. 오늘 자문자답. 거울이랑 대화하는 분들이 많네요. 애국가급 완결이라고 하신 분 있고. 열린 결말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다음은요. 이영호님. 지난 금요일에 과 회식한다고 오는 사람은 2만원. 안 와도 만원씩 내라고 하던데 전 당연히 안 갔고 돈도 아직 안 냈거든요. 근데 돈 내란 말이 없네요. 아싸 선배들 이럴 땐 어쩌죠? 자, 안 와도 만원씩 내는 건 근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지금. 발끈하는 것 때문에 공감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일단 공감이 되네요. 왜 안 왔는데 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 부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차는 뭐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이거요? 글쎄요. 그걸 따지라고 그럴까요? 만 원 굳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아무튼 어? 교환학생 아니었니? 학생 시장에서 한번 쏘세요. 만 원으로. 누구한테요? 코나기 몇 명 모인 사람들한테. 아니 누굴 알아야 쏘지. 그런가? 네. 이분이 누구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 쟤도 우리 과였나? 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7486님. 할 거 없어서 혼자 공원에 걸으러 나왔는데 가로등이 꺼졌어요. 공원 녹지과에 전화했는데 아직 시간 안 돼서 안 받아요. 간만에 통화하나 했는데. 있습니다. 공원 녹지과. 공원 녹지 가로등이 꺼졌다는 건 공원 녹지과가 그 밤 시간대라는 거잖아요. 퇴근 이후. 아니 웬만한 분은 공원 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이걸 한다는 것도 몰라요. 네. 아 내일 또 하면 된다고 하신 분 있고요. 이게 뭐야. 자 이게 조명하는데 밑에 보면 공원 녹지과에 써 있잖아요 전화번호. 네네. 이거 굳이 찾아가 전화하신 거야 지금. 녹지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고요. 가로등도 너를 손절했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그거 덤블도어 지나간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해석이 다양하네요. 역시 베테랑이라서. 시민정신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분도 어쨌든 결론 냈어요. 아직 시간이 돼서 안 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 그래봤자 공익이 받는다고. 여보세요? 뭘? 뭐요? 네, 보고 할게요. 예. 네. 자, 다음은요? 이영준님. 갈 데가 없어서 혼자 매운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주위에 다 여자분이더군요. 꿀팁 공유합니다. 아, 이 꿀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매운 떡볶이를 여성분들이 많이. 매운 닭발집도 그래요. 아, 그래요? 매운 닭발집을 가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채팅창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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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점점점, 모, 점점점 오고 있고. 체크! 네, 매운 떡볶이 메모 오고 있어. 아, 진짜 매운 요리집을 가면 확실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매운 찜닭집 뭐 이런 데 가도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고. 아, 그래서 핫플레이스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언어의 어원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자, 채팅창에 잠깐만요. 형광펜 좀요. 이렇게. 네. 이거 거기 어딥니까? 라고 하십니다. 곱창집 가면 마마무 화사 볼 수 있나요? 싶고요. 자, 다음은요. 아, 지금 매운탕 물어보시면 매운탕은 아닙니다. 탕은 아니에요. 매운탕은 아니에요. 탕은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히 얘기 드릴게요. 예. 매운탕은 아니에요. 매운탕 하면은 박문성 형 같은 분 계세요. 오, 시원하다. 땀 뻘뻘 흘리면서. 예, 두피까지 닦아요, 이, 그, 티슈로. 예. 저희 손으로 이렇게, 아유, 아유. 시원하다, 이러면서. 탕은 아닙니다. 어쨌든, 몸은탕은 다 아니에요. 매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곳엔 가지 마시고. 예. 거의 소주 냄새 납니다. 아, 그분 큰일 날 뻔하셨어. 다 탕을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채팅창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있고. 자, 매운탕 X표라고. 이미 급히 메모하셨던 분은 X. 네. 그리고요. 5858님. 제 전화번호 뒷자리가
오빠 오빠예요. 후 여친이 외우기 쉽게 지어봤는데 알려줄 일이 없네요. 아 5858인가요? 자 이건 뭐 대리운전 느낌 나는데 예. 누가 봐도 영업용 번호 아닙니까 이거? 채팅창에 예. 별로 안 부럽다고. 아 녹지과에만 알려주라고 하신 분 있고. 그 후 여친이 요새 누가 전화번호를 외웁니까? 저장하죠. 그렇죠. 어 이건 너무 그 모발 느낌도 나고 가발 광고회사에 빌려 손이 없어 사연에 팔아먹으라고 지금 있습니다. 다음은요. 김재수님. 서강준 배우 보니까 손톱이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저보다 못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작은 용기를 가져봅니다. 어 그래요? 어 이런 거 왜 솔깃하죠? 아 서강준 씨도 단점이 있었군요. 찾아봅시다. 근데 손도 아니고 손톱이야? 손톱. 나 미치겠다. 어, 서강준 손톱. 뭘 또 찾아봐. 뭐가 있나 그런 게? 봅시다. 어? 진짜? 어 약간 애기 손톱이네. 아 그런 손톱. 어. 손톱만 보면 저랑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어, 또 그런 손톱이네? 어, 진짜 그런 손톱이구나. 어, 전 자, 예뻐요. 자, 팅창이 1승 299패라고. 강등골 탈출. 강등골 탈출 1승 299패로. 그렇군요. 자, 채팅창에 서강준 비벼볼 만하다. 자. 아, 저도 손톱이 이렇게 예쁜 편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손톱이 처음 봤네. 아쉽네요. 다음은요? 7662번. 겨울 이템으로 롱패딩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아, 나갈 일이 없으니까 같은 돈이면 전기장판을 사는 게 더 이득이겠죠? 오, 네. 정답이네. 그러니까. 오늘 완결된 문제를 이렇게 많이 오죠. 가을이다 보니까 자문자답하고 스스로 해결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롱패딩보다 전기장판. 아, 최고죠. 그러니까. 링고라고 다들 하고 계시고. 아, 전기장판 뭐, 입고 다닐 수도 있다고. 약간 하죠.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지지구름은 참 좋아요. 이불 플러스 온수매트. 최강의 조합이죠. 아, 오늘, 온수매트? 예. 오늘 현인들의 방송이라고. 아, 자기주도형 솔로라고 하신 분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아, 군 침낭도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군 침낭은 좀. 예. 자, 6092님. 공강 시간에 시간 때우려고 볼링 쳤는데 다른 라인은 4명씩 팀 짜서 치는데 저는 혼자 치니까 금방 끝나네요. 스페어 처리했을 때 하이파이브 하는 게 참 부러워서 계속 쳐다봤더니 옆에서 치던 아줌마가 하이파이브 해줬어요. 뭐. 이런 거 있어, 맞아. 야, 누군가 그 의식을 하고 있었단 거잖아요. 옆에서. 그래서, 아유, 저 친구는 어떻게 혼자 왔니?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볼링마저 잘 치시나 보네요. 혼자 치셨는데 스페어 처리도 잘 하시고. 왜냐면 실력이 늘잖아요. 혼자 치니까. 네. 치고 또 치고 기다렸다 치는 게 아니라 계속 폼 교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와와 있구나. 네. 그 아주머니 인싸라고. 아 이럴 때 아 채팅창에 바보라고. 아 그 손목 보호구 같은 거 차고 가면 선수인 줄 안다고. 아. 멋있게 하라고. 훅 확 들어가면서 네, 확 하고 그 신발도 개인 전용 신발 있죠. 그리고 전용 볼 하는 분들은 다 하지 요새.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볼링장에 맡겨놓고 그 장비가 중요하거든 뭐든 공항처럼 돌돌이로 이렇게 끌고 옵니다. 볼링공 가방을 돌돌돌돌 끌고 와가지고 뜻밖의 프로 데뷔라고 볼링장 꿀팁 메모한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대 허세용 추천드리고요. 다음은요. 임재용님. 집에만 있기 따분해서 커피숍 왔는데 졸리네요. 엎드려서 졸고 있었더니 알바생이 절 깨우면서 이제 집에 가래요. 절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뭔가 해내고 집에 가는 기분. 이래서 외출 하는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마당이에요. 오늘은 비참이 아니라. 박수밖에 쳐드릴 게 없습니다. 이 라인 봐. 예. 외출. 저희는 그냥 거. 오늘 진행자가 아니라 방청객이 된 기분이고. 셀프로 다들 이상벽 씨가 되어 계세요. 와~ 네. 이상벽 이근희 진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비참마당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우리가 할 건 감탄뿐이라고. 그러니까. 네. 펠금이와 배상벽이라고. 자, 다음은요. 고정수님. 팩 사러 갔는데 슈렉이 그려진 팩을 추천해 주시는데요. 뭐죠? 제가 슈렉이란 건가요? 네. 아, 이거 모두 다 완결돼 있어. 예. 네. 아, 저희는 정말 간단하게 답을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네라고 있고. 아, 대전 감독이냐고 제가 고정수입니다. 고종수가 아니고. 아, 제가 고정수라고 했나요? 네. 고정수고요.
이 자율비참형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채팅창에 싸늘한 무난하게 슈렉 안에 있다고 고정수님 없으시죠? 피오나 홍조 없으시죠? 아 슈렉은 참 인싸죠. 그리고 아, 친구들도 그럼요. 많고 예, 슈렉이면 고정수님 주인공. 예, 자신을 올려친 거예요. 예. 다음은요? 007 전 여자예요. 친구 결혼식에 혼자 가서 축의금만 얼른 주고 와야지 했는데 나오는 밥이 스테이크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착석했네요. 그래도 혼자 온 남자 옆에 앉으니까 커플인 줄 알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여자 사연이다 지금. 여성 사연이나 지금 다들 굉장히 곱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남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걸 전 여자예요를 전 남자예요 라고 했으면 반응은 발음은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네. 자, 바보 와인 깠어야지 라고 하시면 돼요. 네, 와인 두 병. 아무튼 이게 근데 결혼식장 가면은 낯선 사람 옆에 앉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뭐 그것까지 많거든요. 저희가 비참하다고 볼 순 없고 네. 어쨌든 좋은 친구다. 예. 친구 결혼식에 전 여자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뭐 여성 청취 우대 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아, 5858한테 전화하라고. 뒷번호 0007 너무 좋다고. 그 질문이 있습니다. 아, 화과자 챙겼지?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4262님. 휴대폰 물에 빠져서 싹 고쳤는데 저장된 번호가 다 날아갔어요. 가족들한테서 연락이 와도 번호가 풀로 찍히니 왠지 짜릿한 기분이라 일부러 누구의 번호도 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전화번호부에 너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이게 낯선 번호로 올 때 설렘이 좀 있죠. 예. 또 공감하는 거야? 예. 이해는 해드리고. 근데 어차피 전화가 잘 안 오는 게 이제 문제죠. 가족 번호를 설레한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은요? 2114님. 몸에 좋은 건 쓰고 몸에 나쁜 건 달다는데 사랑은 달콤하니까 몸에 나쁜 거 아닌가요? 역시 안 해야겠다. 아, 이 정도면 거의 그 박수현의 러브 FM이나 읽으면서도 지금 최백호의 낭만 시대 이런 곳에 보내면 무슨 사연을 읽고 있나 지금. 네, 그러면 아마 잠깐만요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근데 뭐 정답이죠 그죠? 현인이라고.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사랑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저희 약간 현타오는데요 진짜. 네. 동의보감에서 나도 읽은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못쏠개의 칸트라고 오늘 최고 현자 아닌가요? 몸에 좋은 건 쓰고 몸에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랑은 달콤하니까 몸에 나쁜 거 아닌가요? 아 오늘 종교방송 듣고 있나요? 라고 하신 분. 아 목민심서에서 읽은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간디급이라고 이런 오늘, 논리정교 같은데 배웠던 것 같은데 뭐 A는 B니까 B는 C고 A는 이런 것 같은데 채팅창이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본 것 같다고 하신 분인데 베낀 겁니까? 천하제일 득도대회 오늘 네. 다음은요 민정형님 회사 벽에 못질을 잘못했는지 구멍이 두 개 연달아 나 있네요. 기분 나빠요. 하나는 휴지로 틀어막으려고요. 오늘 가장 특 S급 사연이 왔습니다. 아, 지난주 LA 사연에 이어서, 못구멍 두 개. 막아라! 뭐든지 쌍은 싫다. 막아줘! 못을 뽑은 다음에 난 구멍 두 개가 싫다. 채팅창에 지금 동조해주고 계세요. 이응/이응/이응이라고 해주고 계시고. 아, 뭐든지 안 된다고. 대성재 콧구멍도 불편하다고. 두 개라서. 하나 막아라!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아, 검은색 이응 / 하얀색 이응 해주시는 분 있고요. 아, 이렇게? 아, 쌍 불편로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커플 불편로가 아니라, 뭔가 둘이 있으면 안 된다. 아, 그래서 퍼센트가 나온 거냐고. 이응 / 이응. 이거. 아, 그렇게? 오늘 깨달음을 많이 왔네요. 당구장 표시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배성재 눈은 두 개지만 작아서 괜찮다. 뭐죠? 쌍포비아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 지금 퍼센테이지 표시한다. 아, 민정형님, 역타노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게 뭐야?
배텐 게스트랑 둘이 붙어 있는 거 불편하다고 배성재도 혼자 하라고 하신 분인데 이쯤 되면 문제 있는 거죠. 예. 자 다음은요. 김우진님 남동생이 제 방에 있는 피카츄 인형 가져다가 자기 여친 갖다 줬어요. 동생이 9살이라서 화낼지 말지 고민되는데 화내도 될까요? 어 남동생은 뭐 여보광으로 또 크시겠네요. 피카츄 인형을 여친 남친 남자 동생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혹시 왜요?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동생이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고. 김우진님이 그러면 여성분인가? 아니죠. 형인데, 어, 형인데 형인데 남동생은 이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자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친구들도 그렇지, 많고 그렇지. 피카츄 인형을 갖다 줄 여친도 있고 그런데 아홉 살을 소개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네. 나중에 다들 지금 나중에 아홉 살한테요? 나중에 컸을 때 이렇게 저 김우진님 뭐 열한 살 열두 살일 거 아니에요. 난리 났다 지금. 네. 찰컹. 자 1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 투자하세요. 네 11년. 오늘의 사연 설 선정하겠습니다. 오늘이요? 저는 뭐 이거 해야 되겠는데요? 어, 구멍 모찌구멍 두 개. 아 퍼센트의 유래. 김창 형님. 퍼센트를 처음에 만든 그 수학자나 현자가 구멍 두 개를 보고 불편해서 슬래시를 넣다가 퍼센트를 만들었다. 퍼센트의 기원 민정 형님 드리고. 어 저는 어 혼자 볼링 친 분 드릴게요. 아 볼링 볼링. 공강 시간 때우리고 볼링 쳤는데. 아 채팅창에 녹지과도 주자라고. 아 그러네. 7486님 공원 녹지과 시민 의식을 갖고 계신 이 7486님께도 저희가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마당급 비참 편안하고 완결돼 있고 아주 훌륭한 사연 드렸습니다. 자기주도형 솔로들. 자 방문사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빠 상 뭐 누구 준다고? 민정혁 6092 다음에 7486 클로징 현자주라고? 자 클로징 캐리지로 가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배성재 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노래 듣는 버전으로 한번 부탁해요. 김완선. 10월의 마지막 날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완선의 심장이 기억해 오늘 끝곡으로 드립니다. 야한 꿈 꾸세요. 단추 열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추워.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네. 네. 12시 반. 벌써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 알겠습니다. 오. 들어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네.